어? 너 누구야? 코드네임 골드키스 한국말로 본초 맞나? 맞다. 코드네임 마우스 몬스터 한국말로 입냄새 괴물 맞나? 맞다. 아! 반갑구만! 반갑구만. 지금 초특급 거래를 하게 여기 나와있다. 거래를 해야지! 물건부터! 돈부터! 물건부터! 돈부터! 물건부터! 돈부터! 물건부터! 그래 물건 여깄다! 어? 오늘의 데스노트! 이런저런 으떼스노트를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이것만큼은 강진우를 위한 으떼스노트입니다. 자, 강진우 살찌욱인데 강진우는 바디 프로필 때문에 운동을 열심히 했단 말이지. 그 녀석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음식을 먹을까? 그렇지 않겠지. 그래서 우리가 다 생각을 해놓은 게 있지. 플랜 A, 플랜 B라면 강진우는 다시 뚱땡이 시절 돼지로 돌아갈 것이야. 우리 게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야. 이야! 이야! 잠시 후 게임을 하나 들고 왔어. 너가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심정에서는 뭐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면서 거의 6개월 동안 이런 맛있는 것들을 못 먹고 말이야. 바디 프로필 끝나고도 이거 안 먹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다. 지금 몸무게가 몇인지 한번 재봐야겠구만. 지금 몸무게요? 제대로 측정을 해봐. 85.8. 약 2kg가 쪘습니다. 여기는 음식들 맛있게 먹고 싶지 않나? 너무 먹고 싶어요. 플러스 음식도 먹으면서 돈도 벌고 싶지 않나? 너무 좋아요. 100g당 10만원. 그러면 1kg당 100만원? 살을 찌우면 찌울수록 돈을 벌어갈 수 있지. 허나! 너가 정확히 맞춘다면 말이야. 예를 들어서 2kg 찌울 거야. 딱 올라왔어. 2.9kg가 올라갔어. 네. 그러면 이 음식값 부담하셔야 됩니다. 그럼 전 안 하죠. 해! 소수점을 어떻게 맞춰요? 해 그냥! 토스점은 솔직히 누구든 맞추기 힘들어요. 이러다가 저 녀석이 아예 시도 자체를 안 해버리면 이 콘텐츠는 망해버린다. 어쩌지? 소수점은 봐주는 게 어떤가? 예를 들어 제가 3kg를 찐다 했어. 3.2kg가 쪘어. 그럼 3kg는 한 걸로 봐주자고. 그래야 저 녀석이 알 것 같은데. 나는 반댈세. 왜? 개 무식하게 아 먹어. 5kg, 10kg 이렇게 됐어. 그래도 300이라는 게야? 그러면 그냥 무지성으로 쳐먹고 300만원 당할 수도 있는 거야. 우리는 돈 줄 생각이 없는 인간들이야. 소수점까지 까다롭게 해야 돈도 아끼고 쟤는 먹어서 좋고. 실패하면 음식값 얘가 낸다 했잖아. 너는 봐줍시다. 그냥 맛있게 먹고 운 좋으면 돈도 벌 수 있다. 이런 최고의 콘텐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게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나? 3kg 하겠습니다. 3kg! 중간중간 체중계 못 올라갑니다. 무조건 마지막에 올라가서 결판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돌타하기 쉽죠. 아니 먹으면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 무조건이지. 원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우와. 와 부대찌 이 햄 일단은 해서. 와. 야 지금 한 0.5kg 쪘겠다. 아 근데 내가 알던 강진우는 이제 죽었네. 옛날 그 돼지 강진우는 음식 먹으면서 맛표현도 기깔나게 했거든. 지금은 그냥 진짜 먹기만 하는구만. 실망이구만. 아유 실망이 커. 아유 맛표현도 원해요? 예. 아 부대찌개 영롱한 색깔 좀 보세요. 약간 어. 왜 이렇게 기름이 뻘건데요? 기름기가 있어요. 부대찌개 매콤함과 기름기의 담백함이 같이 어우러져요. 입에 넣었을 때 나 김치 나 지방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타협하면서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아~ 근데 거기다가 햄까지 들어가잖아요. 햄의 풍미까지 느껴지는 완벽한 부대찌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피자 오세요. 피자 봐주자. 아, 네. 와 방지마다 3kg 훌쩍 넘어가겠네. 포테이토 베이컨 피자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좀 식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개성이 살아있습니다. 자기 주장을 펼칠 줄 아는 게 피자의 면모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와우 여기서 아 근데 생각을 해봤는데 3kg 못 맞췄어. 뭐 넘었어. 그러면 얜 게이득이야? 잘 먹었습니다 하고 가면 돼. 그렇긴 하네. 너무 행복해 보여. 김이 와 맛있겠다. 쫀득해 보이네. 오 냄새가. 아 일단 먹어볼게요. 고기인가요 갈비인가요? 고기야 고기. 와 와 진짜 맛있다. 이 만두 안에 있는 이 재료들이 나 고기예요 라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에서. 너무 행복해하는데? 진짜 말 못하려. 맛있게 먹고 있잖아. 실패했을 때 뭐가 없잖아. 우리 다시 조건을 얘기할까? 그냥 음식값이라도 바닥가자. 만약에 진짜 88.8이 됐어. 그럼 우리 돈 털리는 거야. 너무 맛있네.
제안 하나 드립니다. 이게 너무 아,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구나. 와, 이거 냄새가 사기다. 와, 아직 봐봐, 얘 너무 그냥 행복하게 먹잖아. 강진호 씨,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그거 철회 해주세요. 3.0 맞추면 300이고 아니면 음식값만 그냥 너가 해라. 그거 아니면 진짜 우리가 너무 하나도 얻어가는 게 없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3.0 맞추잖아요. 300만 원 받고 음식값 제가 계산할게요. 아니, 그걸 일로 와봐. 아니, 얘가 300만 원 하고 돈을 내겠대. 300만 원을 받고 음식값 계산한대. 응. 그럼 우리가 어차피 계산하는 거라고. 아니지. 바보야. 강진우가 계산하는 거지. 300만 원 받은 걸로. 너 바보야? 네가 강진우다? 3kg 맞추셨네요? 300만 원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음식값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강진우가 내는 거잖아. 우리는 음식값을 붓는 거지. 우리가 중고해서 그냥 내니까 우리 돈이지. 애들이 머리가 안 돌아가서 그런지 너무 나한테 좋은 쪽을 제안한 것 같아서 양심 선언하겠습니다. 오케이. 갈갈보에서 이기면 여러분 조건 받아드릴게요. 한 누가 나갈래요? 2대1이지 두 목숨이지. 아, 그래, 2대1이야. 2대1이야. 가위바위보. 난 묵을 낼게. 그럼 나 빠를 내면 내 얘기지. 그러면 그걸 반대로 생각해서 내가 찌를 내겠지. 그럼 난 그냥 빠를 내고 져줄게. 가위바위보. 뭐야. 못 맞추면 음식값 실어줘. 계산해. 3kg면은 밥 두 공기째니까 500g. 그리고 국물 좀 한 먹었으니까 한 600g. 1리터 마신다고 생각했을 때 1kg만 더 먹겠습니다. 와, 비비큐 진짜 좋아하는데. 한입 먹으면 막 치킨 뿜빠이하지 이럴 거지? 와, 후라이드를 먹을 때 아, 오, 오,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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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지금 한 600g 정도 먹은 거거든요. 과연 그럴까? 그럼 일단 물로 1리터 마시고요. 1.4kg만 더 먹으면 끝납니다. 와, 이 얼마 만에 먹어본 너겟인가? 버거킹 너겟. 버겟. 예. 버거킹. 야. 어렸을 때 처음 햄버거 먹었을 때 와, 이게 햄버거야? 진짜 맛있다. 그 기억이 떠올랐어요. 다이어트 하다 드셔보세요. 진짜 음미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한입 먹어봐요, 한입. 야, 괜히 먹다 우리 꼬투리 잡혀. 전에서는 짐이랑 계략이 있어. 너희 그 검은 속내는 우리가 모를 것 같아? 제가 알기로 김도혁이 김치 만두를 좋아한다고 들었습니다. 괜히 한입 처먹으면 돈 뜯길 것 같다고. 한입만 먹으면 좋았을 텐데. 맛있겠지? 안 돼! 고무지의 만두, 이 조합. 안 돼! 내가 먹지? 아, 내 단부지. 사실 난 단부지가 먹고 싶었지. 뭐 아동 연극하냐? 야, 우리도 뭐 시켜 먹자. 야, 뭐 먹을까? 우리 똑같이 다 시켜 먹자. 다 같이 먹읍시다. 이건 제가 무조건 계산할게요. 이거는 네가 다 먹어야 돼. 충분히 3kg 찌울 수 있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고 제가 못 맞추면 계산하겠습니다. 어차피 남으면 아깝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강진우 살찌우기야. 물 이런 거 먹으면 저 아닌 거 아니야? 룰을 하나 더 추가해서 이 음식으로만 물 빼고 룰을 하나 추가를 하지. 룰은 우리 마음이야. 물로 살찌우는 거 제가 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가위바위보로 하지. 만약에 제가 이긴다, 그럼 이 음식값 당신들이 내고, 당신들이 이긴다, 물 안 먹겠습니다. 물이 왜 이렇게 많아? 너가 자꾸 물을 갖고 오잖아. 어디서 물 먹은 것까지 계산해. 하지만 물 빼 채우기 안 된다. 와, 맞아 맞아. 그래, 그건 인정. 아,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드세요. 주로 위가 줄었나 봐요. 위 늘려드리겠습니다. 위가 위치가 어디죠? 그쪽에 있을 겁니다. 하나 둘 셋. 야! 더 먹어. 위가 늘어났구만. 이건 기록이야. 이건 우리의 승리야. 그런 의미로 우리 음식 가지고 예능 시작해볼까? 또 재미없는 걸 시작하자는 거구만. 그거 아니면 뭐 할 게 없어. 제가 뭐야? 굉장히 많이 부풀었습니다. 배 만지는 것도 안 돼요. 이제 음식 만지 손으로. 아, 이거 안 돼. 이 제스처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제스처 안 됩니다. 먹기만 해야 돼. 어디 자꾸 누를 수작을 부려. 네? 수작을 부려. 네? 수작을 부려. 수작을 부려. 뭐라는 거야? 몰라. 요화정 한 번도 안 먹어봤습니다. 요화정이 뭐에 줄임말인지 한번 읊어주시지요.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정석. 그게 아니지! 요화정은 뭐에 줄임말인가요? 여기 아빠 정말 있어요. 요거트 아이스크림 정석. 이해하지 마! 요화정은 어떤 줄임말이야?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아주머니 정말 이뻐야. 하하, 이게 개그 유튜버들이다. 요화정은 무슨 줄임말인가? 요거트 아줌마!
정수기 아줌마 친구래! 와우! 요구르트 아줌마는 정수기 아줌마 친구래! 이게 벌꿀인가? 이게 레알 벌꿀입니다. 벌집 한번 먹어볼까요? 귀여운 사이즈가 얼마일까? 확인할 수 있나? 저거가 14,700 몇십 원 그거요. 벌집 먹어본 적 있어요? 벌집이 되게 네 대가리에 통 쐈까? 예? 네 인생이 벌집이 되고 싶냐? 말만 해. 다 이뤄줄게. 벌집으로 만들어주지. 이게 개그 유튜버야. 한번 먹어보자. 노화정 돼지 무슨 맛인지? 오묘해요. 처음에 요거트의 맛이 나요. 근데 토핑들이 캐리하는 것 같은데? 아까 나 요아정 너무 후회스러워. 그거는 개그 유튜브로서 할 소리가 아니야. 그렇다면 개그 유튜버가 준비한 요아정의 조립말은? 요술램프 열었더니 아구찜이 정말 맛있어요. 병신. 될 때까지 해보지. 요아정은 뭐의 줄임말이야? 욕이 없대. 아 좋지. 정말 좋아. 요아정이 뭐의 줄임말이라고.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 와우. This is 개그 유튜버 요아정 개그 유튜버. 잠시 후. 마지막 기회를 드릴게요. 같이 식사하세요. 제가 다 돈 내겠습니다. 아니 어차피 음식을 저녁에 계산하잖아. 우리는 오늘 마이너스가 없어. 왜냐? 저녁은 3kg를 못 지울 거야. 그러면 강진우가 쏘는 거네. 그래 우리는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 이런 컨텐츠 정말 좋구만. 마음 바뀌었습니다. 당신들의 솔직하지 않은 모습에 당신들 먹지 마세요. 다시 한번 기회 드립니다. 드시고 싶으시죠? 예. 너무 먹고 싶죠? 아니야. 너 아니라 했다. 식사하세요. 아하. 드시고 싶으세요? 아니 예. 야 너 카메라 들어 씨. 드시고 싶으세요? 네! 드세요. 네. 와! 마지막 게임입니다. 드시고 싶으세요? 먹고 싶어! 아! 드세요. 야! 밥 먹자! 야! 밥 먹자! 아, 근데. 와. 레알 행복 그 자체, 진짜. 행복한가요? 네. 이 도넛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분들이 숭고한 정신으로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어떤 사연으로 인해 도넛이 싫은 음식일 수도 있고 슬픈 음식일 수도 있습니다. 눈곱이나 떼세요. 면도나 하세요. 코털이나 뽑으세요. 피부과나 좀 가보세요. 옆털 그만 뽑으세요. 머리 염색 옛날 꼴로 돌아가세요. 하! This is Optimus Prime! 여러분들 개그 유튜버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희만 보고 따라해보세요. 개그 유튜버 It's the World Jams. 병신. 잠시 후. 굳이 뭘 돈을 받아야겠냐? 네. 야 잘 먹었다. 집 가자. 지금 어느 정도인 것 같아? 예상을 해봐. 예상 88, 89. 와우 88? 그래도 탈락이지. 88.8이 돼야 돼. 88.8. 밥 먹기 전에 정확히 85.8이었습니다 여기서 강진우가 88.8이 되면 상금 300만 원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야 88.3이야 이거 봐봐. 88.3. 500g만 더 떴어. 300만 남았어. 야 큰일 날 뻔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잘 먹었다. 아 성공했다. 야 우리 꽁밥이다. 맞출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 밥 한번 사주려고 했던 거예요. It's very very thank you. 마코 모스 골드 키스 미션 클리어. 클리어. 도테스노트 45화 끝. 헐. 돌잼. 돌잼. 돌잼.